안녕하세요. 소녀 감성 정여경 엄마는 연예인.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명이 엄마는 연예인이에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연예인은 아니신 줄로 알고 있는데 짝퉁 연예인. 모습은 거의 지금 흡사. 엄마가 젊은 시절에 리포터 활동도 하셨고 비록 지방 KBS지만 광주 KBS에서 리포터 생활도 하셨고 그리고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노래 대회도 많이 나가셨고 이번에 노래 대회 나가셔서 엄청난 성과가 있었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바로 대상. 어머나! 네. 야. 아니 리포터 하면 제가 리포터의 원조인데. 그렇죠. 그러네요. 아니 계속 리포터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만두셨어요? 어떤 이유로 아니 그만두셨... 30대 때요. 네. 제가 경상도 여자거든요. 네. 근데 전라도 광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갖고 좀 활동적이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뭐 노래도 해라 리포터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KBS 내 아침마당 프로예요. 예? 그 했는데 그 사투리가 너무 심해갖고요. 예. 아, 사투리가 뭐 리포터... 경상도 사투리. 아 전라도가 전라도에서 있으니까. 아이고 전라. 광주 KBS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막 이랬어요? 아니요, 제 간에는 표준말을 쓴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경상도 말도 아니고 전라도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서울 말도 아니고 어디 안성 말인가 보다. 발음 교정을 받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자신이 없고 또 애들 키워야 될 그런 나이였어요. 그 꿈을 살짝 접으셨군요. 네. 예. 근데 어머님뿐만 아니라 지금 아드님하고 따님도.